그 벤제프 내년에도 또 나올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로 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 중계할 때 자꾸 색안경 끼고 볼까봐 우리 잘 모르는 사이처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중계하다 보니까 자꾸 이 친구 편을 들게 되더라고. 상대방 험담까지는 아니지만은 자꾸 이렇게 약간 사심이 안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거인 뭐 챔피언님 원래 스타일대로 플레이 해주시고요. 네. 원래 부부님하고 라운드 하시듯이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서먹한 사이이신 것처럼 가장하시지 말고요. 평상시 플레이할 때도 같이 라운드 할 때도 지난주도 사실 같이 쳤는데 되게 진지하게 쳐요. 피팅에 쳐요. 안 그러면 내가 까딱하다가는 내가 지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거리도 더 멀리 나가고 맘먹고 치면 막 특히 그 태광 챔피언이잖아요. 태광에 가면은 내가 도저히 못 당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런 코스, 링스 코스에 좀 아직 이게 좀 낯설잖아요. 이런 코스가. 나는 여기가 플로리다 같고 이런 링스 코스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오면 조금 나한테 어드밴티지가 있고. 근데 오늘은 어차피 뭐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허창구 챔피언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만의 혼자의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남 당진에 왔습니다. 당진에 있는 플라밍고 컨트리 클럽인데요. 내년 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조선으로 치면은 조선 제1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아마추어 골퍼 중에서 넘버원 랭킹이에요. 아마추어 골퍼 중에서 제일 공을 잘 치는 허창구 챔피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 우리 저 구독자분들에게 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올해 운 좋게 미드아마에서 랭킹 1위를 하게 된 아마골퍼 허창구입니다. 그 네.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고독고 프로님이라는 그 교습가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도 좀 여쭤보고 또 그런 것들도 필드에서 좀 녹여내면서 재밌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허창구 챔피언이 그 제가 이제 벤제프 챔피언십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찍는 게 언제 나가죠, 이거는? 그때쯤이면 벤제프 이제 막 결승 매치를 중계가 나갈 때쯤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결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서도 잘 쳤지만은 최근에 미드아마 마지막 대회 회장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랭킹 넘버원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를 했어요. 가끔 라운드를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봐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쇼게임이나 이런 터치감 이런 거는 저도 옆에서 유심히 보면서 많이 배우고 하니까 그 노하우를 좀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홀 이제 라운드를 할 텐데 네, 여기가 예. 플라밍고 컨트리 클럽의 링스 코스 1번 홀이에요. 327m의 파4니까 아주 그렇게 뭐 긴 홀은 아닌데 여기가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벌써 맞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페어웨이는 넓어 보여요. 궁금한 게 항상 첫 홀 티샷을 아마추어 골퍼들이 제일 많이 미스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요? 글쎄요. 그 아마추어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생소한 골프장이나 이런 데 오게 되면 자기 스윙을 다 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고 또 마음속에 좀 운을 좀 많이 바라는 운?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첫 홀 출발할 때는 운이 좀 따라주길 바라는 절실함하고 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 코스를 볼 때는 페어웨이가 굉장히 좀 넓고 네. 좀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자신이 없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질 좀 많이 나오는 구질들을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약간 페이드 위주의 공을 치는데 아예 1번 홀에서는 티박스를 이제 제 쪽에서는 이제 오른쪽을 네, 쳐서 오른쪽으로 서서 그냥 좌측을 페이드를 에임하고 치려고. 예예 예. 코스를 반을 잘라서 이쪽을 제가 버리는 그런 샷을 했을 때좀 출발이 무난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일반 연습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약간 좌측을 에임하면서 좀 페이드를 좀 코치하고 구사하려고 챔피언은 연습이 부족해요? 연습 많이 합니다. 하지 않아요? 아마추어 연습은 좀 프로들하고는 영역이 다릅니다. 뭐 책에 있게 교습가들에게 배우거나 또는 피지컬 상태가 프로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게 어떤 반복 훈련의 어떤 터치만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지 뭐 구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연습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 보여주시죠.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잘 치십시오. 예. 샷. 예? 완전 똑바로 갔는데? 나도 그럼 약간 페이드를 감안해서 오른쪽에서. 예. 굿샷. 감사합니다. 예, 자, 가보시죠. 네. 근데 희한하게 그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오프닝 홀이 맞바람이 많은 것 골프장은 원래 아마추어한테는 항상 다 앞바람이지. 일부러 디자인할 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나? 이상하게 항상 대부분 다 맞바람이야. 챔피언님은 드라이버 그거 원래 벗겨놓으시나요? 아, 씌워놓는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벗겨놓으셔도 됩니다. 씌워놓을게요. 아니요, 벗겨놓으십시오. 예, 네, 이따 클럽 소리 할 때. 커버 벗겨놓으면은 나는 항상 커버를 씌워놓는 이유가 예. 아이언을 꺼낼 때 크라운에. 이 자꾸 예. 히스 나지 않아요? 저도 뭐 평소에는 다 커버를 다 씌워 갖고 씌우고 다니죠? 예, 씌워서. 내가 보니까 공잘 치는 사람들이나 프로들이나 보면은 항상 퍼터 커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드라이버 헤드 커버를 항상 씌워 갖고 들고 다니는데 조금 약간 그거 가지고 골프 이 핸디캡을 논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그 비기너들은 그냥 헤드 커버 다 벗겨놓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래도 골프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드라이버를 예. 장비를 아끼냐. 예, 장비를 아끼냐도 그렇고 괜히 도움 주시는 분들과 좀 그런 뭐 생길 수 있는 좀 기분 나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방지하는 방지하기 것이 위해서. 서로 편한 것 같아서 저도 다 씌워놓고 그렇게 플레이. 그러네요. 여기가 100m에 한 맞바람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좋네. 나는 찬바람이 불면 자꾸 눈물이 나서 안경을 좀 끼고 할게요. 야, 페어웨이 좋다. 상당히 지금 뭐야, 깜짝 이거. 놀랐습니다. 디봇도 없고. 물론 이제 새 골프장이니까 그러긴 한데. 아니, 잔디가 촘촘하게 잘 자랐는데. 야, 이게 개장을 안 했을 뿐이지 밀도나 이런 걸 보면 글쎄 완성된 지가 말이에요. 좀된것 같습니다. 야, 공도 완전히 무슨
그 티코 자론 것처럼 나이가 엄청 좋네. 아, 조금 짧았습니다.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여기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예. 92m가 찍히는 92m.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첫 홀에는 좀 이렇게 클럽 좀 좀 넉넉하게 지고 치나요? 아마추어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뭐 타이트한 클럽으로 좀 강한 플레이를 할 거냐, 좀 넉넉하게 잡고 부드럽게 칠 거냐인데 그게 선택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언샷은 사실 지금 92m의 맞바람이 한 반 클럽 정도 읽혀지는데, 예, 원래대로라고 하면 뭐 52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바람을 제가 한 5m 정도 봤는데 고프로님께서 좀 짧은 것 같아서 좀 핀을 좀 넉넉하게 캐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넉넉하게. 예.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 갔어요? 지금 핀보다 조금 짧게 랜딩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짧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예. 야, 페어웨이는 진짜 운동장이다. 운동장. 아, 너무 좋은데요? 축구해도 되겠네 여기서. 근데 이 지역은 항상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람 부는 날, 지금같이 맞바람 불 때 첫 홀 치기가 참 까다롭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 이렇게 항상 좀 마음을 비우고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오, 벙커에 아직 풀이 있나 보다. 저 58도만 주시면 돼요. 이거 고무레는 없나 봐요, 아직? 고맙습니다. 이런 벙커샷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프로님 치시는 거 봐야겠습니다. 아니, 아직 그 개장을 안 해서 벙커에 풀이 자라 있는데 그냥 벙커샷은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모래가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다. 이게 완전히 모래가 아니고 반풀 반모래네. 예. 공 제가 놓을게요. 그린 스피드 몇인지 모르죠? 예, 지금 오늘 전달받은 게 없어가지고 저번에 왔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잘 굴렀어요. 예. 제가 볼 때 한 2.5 그 정도로 읽혀지는데요. 네, 내가 내 발에 느껴지는 것도 그냥 눈으로 보는 거 하고 발에 느껴지는 촉감하고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네. 나도 한 2.5에서 2.6. 네. 오, 나이스 퍼. 네. 딱 우리가 잘 본 것 같네.
오케이. 예. 좋았어요. 나 가끔 그 허참포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예, 예. 이거 정확하게 뭘 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볼이 있고 홀컵이 있으면. 예. 뭐 한 2야드 뒤쪽에 가서 일단 경사에 제가 높낮이에 맞춰서 그 경사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경사면대로 하고 어깨를 충분히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클럽을 듭니다. 볼과 홀컵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수평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홀컵에서 이제 포인트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쪽으로 에임을 하고 어드레스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거를 채를 놨을 때 요 샤프트 끝을 공 위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홀을 딱 봤을 예, 때 예. 뭐 홀이 오른쪽으로 보인다거나 왼쪽으로 보인다거나 그럴 때 예, 예. 이 샤프트가 떨어진 자리로 그렇습니다. 겨냥을 한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정렬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한다. 이거는 그 플럼 바빙이라 그래요, 사실.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맞긴 맞아요. 이게 경사가 있는 듯 없는 듯 확실치가 않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그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난 이렇게 보니까 홀컵의 왼쪽 끝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거기가 예, 예. 그 이거는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땅이 기울기 때문에 홀이 좌우측으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보는 건데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건가? 항상 뭐 가끔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 플럼 바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임 포인트는 경사가 확실하게 많을 때 예, 예, 그럴 때 예.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보고 뭐 어디를 겨냥을 한다 이제 그거를 보는데 요거는 있는 듯 없는 듯 할 때 이렇게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 플럼 바빙을 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골프장마다 그 난이도를 그린에다가 주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철룡 같은 경우도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그 읽기 힘든 잔 브레이크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캐디의 조언을 받고 예를 들어서 플레이를 했는데 물론 치는 사람의 몫이겠으나 한두 번 그게 이제 읽은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게임에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아예 저는 이제 캐디의 조언을 받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주로 읽고 혼자 안고 다 보는 예예 저는 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2.5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2.7까지는 아니고 한 2.6은 되는 것 같은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